아이들의 수업 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몰래 뒷돈을 받아 챙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비밀 장부를 찾아냈는데 모두 50군데가 넘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보육기관에 아이들의 교재를 납품하는 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부산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연루된 리베이트 비밀 장부가 발견됐습니다. 장부에는 교재 가격을 부풀린 뒤 빼돌린 차액이 그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수업 교재의 실제 가격은 9,900원인데 위조된 문서에는 16,000원까지 부풀려 있습니다. 차액은 업체에서 10%를 뗀 뒤 나머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현금으로 되돌려줬습니다. 이처럼 교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부산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확인된 곳만 모두 55곳.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이들이 챙긴 금액은 4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학부모에게 받은 교구비와 교육청의 국고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은 업계의 관행이었다고 진술했는데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청과 지자체의 감독은 부실했고 처벌 규정도 미흡합니다. 경찰은 교재 판매업체 대표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산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5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